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제로페이가 도입됐습니다. 수수료 감면과 소득공제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에 소재한 한 제로페이 가맹점. 화장품 상점을 운영하는 이창희 대표는 여러 거래 방식 가운데 제로페이를 가장 선호합니다. 사용 횟수는 적지만 결제 시 수수료 부담이 적은 데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수료 감면 때문에 가입하게 됐고, 그리고 소득공제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소득공제라든지 뭐 다양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제과점도 마찬가지. 제로페이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으로서 기존 카드나 체크카드보다 수수료가 없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연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카드와 비교했을 때의 수수료. 대전, 세종, 충남의 제로페이 가맹점 7,400여 곳 가운데 대전은 3,500여 개소입니다. 제로페이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QR코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거래 금액이 소상공인 계좌로 전달됩니다. 대행사나 카드 업체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특히 연매출이 8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매출액의 0.8%에서 2.3% 카드 수수료를 경감해줌으로 인해서 최근 그 경기 침체라든가 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300만 원 내에서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5%인 신용카드와 30%인 체크카드를 쓸 때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불황, 여기에 현금 사용도 줄면서 소상공인은 수수료라는 부담까지 껴안았습니다.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당 평균 현금 보유 규모는 3년 전보다 33%가 줄었습니다. 카드 사용이 늘어난 지금 최대 수수료 0%의 제로페이 혜택은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이 제로페이의 여러 가지 혜택과 간편한 결제 방식이 소상공인 경제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학준입니다.